중 국경 지역 방문만 약 100여 차례. 그리고 북한 국경 지역에 인간 대북 여지도라고 불러요. 국경 지역에서는 아마 이분만큼 알고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강동완 교수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인데 최근에도 북한 국경 지역을 다녀오셨다고요? 어떻던가요? 네, 제가 2000년부터 북중 접경을 다니기 시작했는데요. 900mm 망원렌즈로 당겨서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서 아마 압록강과 두만강 건너서 보이는 우리 북녘 동포들의 모습을 계속 카메라에 담고 있죠. 수시령 오늘 국경지대 사진본데요. 네. 설레실 것 같아요. 그럼요. 그 어렵고 힘들었던 그 고난의 행군 시기는 다 그 국경에서 보냈어요. 양강대 해산에서. 그래서 압록강 해산이란 말만 들어도 저는 왠지 내가 태어난 고장 같아요. 네. 자, 강동완 교수님이 최근 경비가 강화된 북한 국경 지역의 모습을 직접 포착했다고 합니다. 사진 보시죠. 와, 이게 높네. 여기가 그쪽 같은 거 언뜻 보면 멋있는 그냥 멋있는 것 같아요. 저기 산이에요? 네. 산. 표지판 같기도 하고. 네. 허수아비 뭐예요? 진짜 사람은 아니죠? 네, 저 사진은 2019년 2월에 촬영한 사진입니다. 아, 네, 사격 표지판이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네. 그 능선을 넘어오면 바로 압록강이 있고 그 압록강을 건너면 중국이 되는 그런 곳이죠. 제가 지금 중국 쪽에서 사진을 찍었기 때문에 일반 북한 주민들이 쉽게 다닐 수 있는 그런 거리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지금 저렇게 사격 표지판 서너 개가 이렇게 서 있는 그런 모습인데 마치 보면 사람이 이렇게 그 뒤로 손이 묶여 있는 네, 듯한 맞아요. 그런 모습을 사용하는 그런 모습처럼 생겼어요. 원래 저 간육판이라고 하죠. 군대 복무할 때 우리가 그 조준 연습하면서 사격이나 그렇게 하던 거예요. 근데 우리가 탈북하기 전에는 그때는 2006년도 이때는 없었어요. 저게 8전 9기 그 탈북 북송 과정에서도 계속 그 강을 넘어왔지만 저는 목표관은 그때 당시는 없었어요. 예. 제가 그 9년 전, 8년 전 일이 생각나는데 실제로 군인들이 총을 쏩니다. 저한테도 사격을 했었고 제가 그 당사자고요. 제가 이만갑 초기에 나왔을 때 그 이 스토리를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이게 사람한테 조준을 안 하게 되면 이 귀 옆으로 총알이 지나가는 거 볼 수 없잖아요. 공포라게 되면 하늘로 쏴야 되는데 제가 달릴 때 세 발을 쐈는데 밤에 쏘게 되면 총알이 나가는 게 보입니다. 그렇지. 근데 제가 옆에서 이렇게 쑥 지나가는데 앞에 가서 돌에 가서 반짝반짝 이렇게 튀는데 실제로 사람을 쏜다는 걸 제가 직접 목격을 했습니다. 내가 밀수할 때도 있긴 있었는데요. 이제 그 구간 구간마다 넣는 거예요. 탈북을 제일 많이 하는 구간마다. 근데 저렇게까지는 안 됐어요. 판자로 그 미군이나 괴뢰군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그것만 이렇게 뚝뚝뚝뚝 제안하는데 저 이렇게 최고령관이 이런 말 이렇게까지 지시를 내렸거든. 탈북을 하면은 너네가 잡지 못하면 무조건 뒤에서 쏴라. 쏴서 죽여라. 그지? 이렇게까지 지시 내렸어요. 특목표물은 옛날부터 있었습니다. 저거는 그 조선인민군 그 훈련 교범에 보면은 목표판이라 그러는데 목표판을 4호, 5호, 6호, 7호까지, 9호까지 나가는데 저건 9호, 9보형이라 그래요. 그래서 300m 조선 연습할 때 움직이는 목표랑 300m 조선 연습판을 놓고 쏘는 뭐 실제 목표인데 어차피 국경은 움직이잖아요. 움직이는 목표들이잖아요. 네. 뭐 탈북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거기다 놓고 조선 연습하는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상반신에는 10, 하반신에 9 이렇게 써 있잖아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만약 범죄자를 뭐 추격하다가 총을 쏘게 되면 사람을 살상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제압을 하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반신에 아래를 쏘게 됐는데 북한은 이제 그냥 그런 게 없죠. 그냥 무조건 죽이라는 거죠. 그래서 상반신 쏘면 무조건 죽으니까 이제 10점이고 하반신 맞추면 이제 그 9점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하는 것 같습니다. 혹시 저거는 주민들도 볼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 못 보는 곳이에요? 일반 주민들이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저런 걸 해놨다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저렇게 사격 표지판이 붙어 있는데 그 바로 앞이 철조망이거든요. 예. 근데 심지어는 그 철조망 자체에도 저런 표지판이 붙어 있어요. 아. 그러니까 바깥에서 북한의 군인들이 네. 철조망이나 사격 표지판을 보면서 사격할 수 있는 그런 구조인 거죠. 슬픈 일이죠.
다음은요, 북한 주민들의 생활을 깊숙이 볼 수 있는 장마당입니다. 응? 아, 여기가 장마당이에요? 오, 야, 이제 뒤에 아파트 보세요. 네, 그리고 식당이고, 그, 개고기를 파는 곳인가 봐요. 단고기집이라고 해서 식당이 있고. 장작을 리어카에. 어, 남자분이 막 자켓, 저기 팔짱 끼고 걸어요, 남녀가. 시장에서. 택시! 어, 영어로 택시다!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 어, 갑자기 영어 나가네. 안 교수님, 저희가 어느 지역이에요, 근데? 해산. 저희가 양강도 해산. 해산.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네. 지금 좀 달라진 부분이 일단 건물이 환해졌어요. 이전에는 그냥 이제 그 나무 판자로 했었던 건데. 지금 색칠도 이제 많이 이제 좀 해준 것 같고, 네, 건물이 좀 화사해졌다는 거예요. 저는 장마당 하면 이런 모습이 떠올랐는데, 저기 보니까 완전 달라졌네요. 네. 오랜만에 보니까 어때요? 아니, 저는 저 장마당을 보고 너무 놀랐어요. 왜냐면 장마당이 이렇게 있을 때는 그 옆 주변에 건물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거든요. 근데 보니까 뒤에 새 건물도 많고, 그리고 앞전에 보니까 어, 그 장마당 그쪽에 택시도 있어서 어, 너무 신기한 것 같아요. 처음 보는 거예요. 저는 택시가 있어도요, 제가 탈 수 있는 차라고는 절대 네. 생각도 안 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거기서 내리는 사람들 보면 빨간 여권을 가지고 내렸댔거든요, 초소에서. 아, 그러고 보니까 화교예요, 중국 사람들. 네. 그러니까 중국 여권이 빨갛잖아요. 그러니까 초소에서 내려서 여권 보여주고 하는 거 보니까 화교들이 타더라고요. 저는 평양에서 그 돌격대 생활할 때 봤었습니다. 오, 네. 영어로. 근데 저게 일반인들이 탈 수 있는 거라는 건 몰랐어요. 근데 한국에 와서 아, 택시는 일반인들이 탈 수 있는 거고. 그게 뭔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평양에 있을 때 승용차는 간부들만 타는 거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맞아, 그렇게 생각했지. 네, 저 사진도 2019년 구정 연휴 때 오, 찍은 사진. 따끈따끈한 거네. 그때 집에 안 왔었구나. 저렇게. 그때 집에 안 왔었구나. 저렇게. 저 장마당 사이를 지금 택시가 다니는데 저기는 그래도 북중 접경지역에 있는 좀 큰 도시거든요. 그런데 최근에는 이제 시골. 마을에 헉? 예를 들면 소달구지와 저런 택시가 같이 가는 그런 모습도 움직이겠다. 볼 수가 있는데 지금 저 사진은 그럼 저게 승합차인데 저게 택시예요? 택시입니다. 네. 왜냐하면 아~ 위에 보면 한글로 택시라고 쓰여 있어요. 우리는 택시를 이렇게 타면 목적지를 말하잖아요. 네. 근데 저 택시는 지역과 지역이 딱 정해져 있는 그렇죠. 아, 노선 택시구나. 노선 택시. 아, 마을버스처럼. 택시를 타고 가다가 놀라웠던 거는 초소가 있으면 검문을 받아야 돼요. 맞아요. 그게 너무 힘들었어. 택시가 막 시골길을 먼지를 휘날리면서 달리는데 초소의 갈림길에 딱 서는 순간 그 승합차에 있던 10명의 사람들이 다 내리는 거. 심지어는 택시에서 내린 사람들을 다 한 사람씩 검문하고 택시 안까지 다 수색을 해요. 아. 그리고 지금 사진에 있는 것처럼 그 자리에서 수색하고 택시를 타는 게 아니고 검문서를 일정 부분 걸어서 통과해야 돼요. 그렇죠. 보이소대 초소라서. 그렇죠. 승용차는 시내로 다니는 거예요. 그러나 저 승합차는 예를 들어 해산하면 해산에서 후창까지예요. 그럼 해산에서부터 후창까지 가는 사람들을 모집해가지고 10명이면 10명, 15명, 15명 해가지고 다니는 거예요. 근데 즉 한마디로 서비스한 거예요. 서비스는 우리 권한의 행군식이기 때문에 나왔는데 재건연간은 거기 발전해서 승합차에 택시라고 붙였다는 게 중요한 쟁점이고요. 그런데 타는 사람들이 저 간판을 봅니다. 저 차가 20을 달하는가 17을 달하는가 21을 달하는가 그 차의 그 내가 번호판을 보면은 힘 있는 기간이면은 저런 초소에 그래도 뭔가 빨리 나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저 차를 보고 그 명판을 보고 거기다 돈을 타면 얼마래 더 지불하면서 해도 저기에 타는 거예요. 대부분 장마당에서는 거의 이제 이런 돌 이런 데 그냥 앉아가지고 국수를 먹거나 아니면 까베기 먹거나 이랬는데 식당이라는 간판이 딱 있는 집 가게가 있다라는 게 너무 신기했던 것 같아요. 보면서.
식당 간판을 붙이는 것은 왜 그런가 하면은 식당 간판 그 자체가 돈이에요. 세금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간판을 붙이지 않으면 벌금이 이렇게 엄청 많이 나가요. 그렇기 때문에 식당 간판을 붙이고요. 저 식당에서는 이제 보통 뭘 팔아요? 뭐 인조고기밥 그런 거 팔아요? 돼지국밥, 순대국밥, 그다음에 그 단고기국밥 이런 거 기본 국밥이에요. 국밥. 뜨끈하게 국밥을 먹어요. 계절마다도 다르겠네요. 그 우리나라처럼 뭐 사시사철 나오는 게 아니니까. 아니 그래도 기본적으로 자기 기본 메뉴는 갖고 저 그 식당을 그 지켜가고 있는 거예요. 네. 저는 이제 진짜 신기했던 게 그 땔감 있잖아요. 이만갑에서 땔감 얘기 들을 때 되게 신기했는데 와 여기서 땔감을 실제로 사고 파는 거예요. 그렇죠. 예, 여러분들도 혹시 땔감 사 보신 분? 뭐 아는 사람 팔기도 했고 사기도 했어요. 저는요 해산에서. 그 꽃제비 생활 10년을 하면서 근데 여름이면 풀이라도 뜯어먹는데 겨울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내가 손을 꼽아보니까 3일째 굶고 있는 거야. 근데 잔둥이 아이는 어떡할 거야. 그래갖고 그 아이를 12살짜리한테 맡기고 산에 나무하러 갔는데 근처에는 나무가 한 대도 없어요. 막 내가가지고 산에 올라가는데 비가 갑자기 막 내리는 거예요. 비 맞고 나무 조망치를 주워갖고 배낭끈으로 해서 이렇게 등짐지고 내려오는데 미끄러운 거예요. 산이 다 젖어가지고. 걸르면서 미끄러지면서 내려다가 너무 힘이 없어서 이렇게 지치고 누웠는데요. 무슨 일이 일어난 줄 알아요? 비 맞고 나무 조망치를 주워갖고 배낭끈으로 해서 이렇게 등짐지고 내려오는데 미끄러운 거예요. 산이 다 젖어가지고. 걸르면서 미끄러지면서 내려다가 너무 힘이 없어서 이렇게 지치고 누웠는데요. 무슨 일이 일어난 줄 알아요? 날아다니는 까마귀가요 시체인 줄 알고 계속 돌아 막 나무가 있으면 까마귀가 꼭대기 올라서 까우까우 하겠는데 나무가 없으니까 계속 빙빙빙빙 돌다가 가만히 까마귀 바라보는데 옆에 와서 툭툭툭툭 눈을 봐요 눈을 마주쳐요. 아~ 그래요 글쎄. 아~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그 나무를 해다 팔아먹었어. 네 저도 많이 팔아봤어요. 산에서 해다가 이제 그거를 톱질 해가지고 또 이렇게 잘라야 돼요. 이렇게 떼기 쉽게. 그리고 석탄도. 석탄, 탄굴이 좀 가까웠거든요. 그래서 탄굴에 들어가가지고 이제 좀 알탄이라고 해서 네. 그런 것도 이제 배낭에다 밀고 가거나 아니면 저는 딸딸에다가 실어가지고 또 팔거나. 저 리오카는 뭐냐면 싹 찜지는 거예요. 저기하고 대기 서 있다가 이게 싸가지고 가는 사람들은 부자들이잖아요. 그러면 네. 거기다 나무 심고 우리 집까지 갖다 주면 그 꾸러진 사람한테 돈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 장사하려고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다 네. 보니까 경쟁이 심하고 번호판 달아야 돼요, 저거. 네, 저것도 규율이 얼마나 센지. 맞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개인부터 시작했는데 저기 세력이 커지다 나니까 또 국가에서 네. 덮쳤습니다, 저거를. 그렇죠. 왜? 시인민위원회 무슨 편의봉사관리소 맞아요. 거기다 등록해놓고 맞아요. 수익금 돈을 내라는 겁니다. 아이고. 그 지금 달구지 지금 보니까 네. 이게 리어카라고 하기도 뭐한 게 바퀴가 커요. 이게 네. 예 바퀴는 원래 저렇게 두꺼워요? 예 두껍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저 앞하고 바퀴만 한데 저 리어카는 굉장히 좋은 편에 속해요. 왜냐하면 지금 장마당을 이렇게 다니는 짐꾼이기 때문에 저 정도를 쓰지만 일반 북중의 주민들은 세 바퀴. 맞아, 세 바퀴. 맞아요. 맞아요. 그냥 그냥 고무 타이어가 아닌 세 바퀴를 가지고. 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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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쇳덩이를 가지고 다니는데 그걸 어린 아이들이 끌고 다녀요. 그렇죠. 거기에 맞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보신 것은 그래도 장작이잖아요. 네. 큰 장작. 근데 그 아이들이 거기에 구루마에 갖고 다닌 건 조그마한 나뭇가지 네. 100개. 그거를 싣고 이렇게 끌고 다니거나 아니면 여성들이 요즘에 겨울이니까 겨울에는 썰매가 있어요. 맞아요. 아주 작은 썰매. 그 썰매를 끌고 다니면서 거기에 겨우 놓여져 있는 게 조그마한 장작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저 정도는 굉장히 좋은 리어카. 저는 저 땔나무를 보니까 제가 정말 많이 장사를 했거든요. 저 삼지원이나 삼수나 그 갑산 이쪽 편에 가서 나무를 이제 자동차를 실어 와요. 또 이제 가치로 파는 거예요. 한 가치씩. 예. 그러니까 사람들이 꽃발부리라고 해요. 해산시 사람들이 땔나무가 없으니까 저걸 이제 사서 이렇게 숟가락만큼 해가지고 이렇게 세워가지고 밥을 해 먹는 겁니다. 진짜 북한이 지금 너무 심각한 게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땔감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고아원 같은 경우에는 그 종송 사람들이 한경북도 언성군 종송구 사람들이 고아원 애들만 보게 되면 나무 덩이가 내려온다고 해요. 왜? 그러니까 왜 나게 되면 애들이 영양실조 걸려가 그 너무 작은 상태에서 나무를 이렇게 치고 너무 많이 들다 보니까
사람이 안 보이는 거예요. 나무 덩이가 이렇게 걸어오는 거예요. 요만한 키에 나무가 이만큼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학년이라도 영양실조 걸려서 작은 애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 근데 그거 상관없어요. 나무 안 하게 되면 12시에 다시 쫓아올라 버려요. 밤 12시에. 그러니까 애들이 몽땅 다 대를 하다 보니까 애들이 거의 북대기 속에서 그걸 걸어 내려오는 거예요. 예, 이번에는요, 정말 여러분들이 아주 아주 기대하실 사진입니다. 바로 북한 주민들의 은밀한 연애 사진입니다. 함께 보시죠. 예. 작품 같은데 지금은 도찰 도찰이죠. 왜 거기 가시는지 알겠어요. 네, 아니 못 보하는 것 같지만 사실 저게 굉장히 짠한 모습이에요. 왜요? 저 사진이 작년 여름인데 정말 뜨거웠잖아요. 근데 언덕을 자전거를 타고 두 남녀가 가는데 언덕이 이렇게 높으니까 못 올라간 거야. 그래서 내렸죠. 내렸는데 여성분이 자기의 옷으로 남성의 이마 땀을 이렇게 닦아주는 그런. 진짜 그러고 보니까 짠하다. 뽀뽀하는 게 아니었어. 네, 뽀뽀하는 건 전혀 아니고. 네. 그렇지만 뽀뽀보다 훨씬 더 애절한 모습. 아니 근데 저분이 지금 자전거 탔잖아요. 북한에서 비싼 자전거예요. 6호 자전거라고 해가지고 일본 자전거거든요. 그래서 저 정도면은 그래도 북한에서 중상층에서는 좀 살아요. 아니 근데 송이 씨 자전거를 보고 브랜드를 알아요? 저 알아요. 딱 본 말이야. 캐리 이렇게 휘어진 거는 통카바예요. 북한 남자들이 그 여자들하고 데이트할 때 기본적으로 자전거 데이트를 많이 해요. 근데 처음에 그 썸 탈 때도 많이 사용을 해요. 근데 왜냐면 예, 그러면 좋아하는 여자로 이렇게 뭐 이렇게 멀리 좀 여행 가자고 해요. 그러니까 내 이렇게 자전거를 태우려고 하는데 한 가지는 스킨십을 하려고 하고 한 가지는 내가 좀 힘이 세다라는 걸 가시하려고 해요. 스킨십은 뭐냐면 이렇게 자전거를 이렇게 갈 때 여자가 처음에는 이렇게 남자를 안끌어 안아요. 자존심이 생겨서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잡거든요. 근데 그 내리막이랑 갈 때 막 이렇게 가요. 그렇게 되면 여자가 엄마 나 하다가 딱 끌어 안거든요. 그렇게 되면 사실은 그게 포인트예요. 저는 실제로 제가 저 자전거로 첫사랑을 만났어요. 왜? 쟤 남자도 많아. 나 많았어. 아니 이게 계속 저게 계속 늦잠을 자다 보니까 이게 출근 시간에 통근 기차가 딱 한 번 있어요. 근데 그 기차를 놓치면 제가 40분을 걸어가야 돼요. 걸어가다 보면 심리끼리. 자전거 타는 사람들은 내가 걸어가려고 보게 되면 몇 번 지나시다 보면 제가 어디 직장 다니는 거나 제 집이 어느 쪽이구나 알아요. 그렇지. 그래서 그러니까 어릴 때는 뭐든 지나가다 저 태워주시오 늦었습니다 공연 있습니다 막 이렇게 되면 태워주고 그랬거든요. 어릴 때니까 그날따라 그때는 퇴근할 때인데 그냥 터벅터벅 걸어갔어요. 정전돼가지고 기차 없다 그래가지고 너 걸어가야 되는데 누군가가 지나가다 삐익 하고 소리 나는 거 보니까 자전거인 거예요. 어머 했더니 어디 가 딱 이러는 거야. 예, 그쪽 갑니다 했더니 되게 로맨틱하다. 타오 딱 이러는 거야. 광경 있어 광경 있어. 고맙습니다 그렇게 딱 올라탔어요. 그래가지고 집이 어디야 딱 했더니 어디입니다 했더니 딱 거기다 태워주더니 다음날 아침에 출근하려 나는데 얘가 기다리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또 출근할 거예요 같은 방향이니까 어차피 뭐 그냥 혼자 가나 같이 가나 뭐 상관이 없는데 탈라면 타 왔다 이러는 거예요. 엄마 고맙습니다 이래가지고 우린 사귀자 말이 없어요. 그게 그냥 데이트가 된 거예요. 그런데 처음에는 좀 어디 잡아? 이 균형을 잡아야 되니까 옆으로 탔지만 옷을 잡아요. 옷을 잡다가 그다음에 가까워지게 되면 허리를 감싸거든요. 네, 점점 안으로 들어가요. 근데 저 사진상에서는 지금 옆을 잡았어요. 옆에 이렇게. 이렇게 반이 조금 된 거죠. 저건 이미 진행이 한참 된 거. 시작되는 연인들은 아니다. 진행된 연인이라 옆을 잡는 거하고 또 이렇게 잡는 거하고 여기 분위기가 좀 달라요. 그렇지. 그 북한 그 길이라는 게 이렇게 뭐 직선 길이 아니고 다 이렇게 올레막 내레막 올레막 내레막인데 이게 남자의 자존심이 걸린 문제예요. 이거는. 자존심.
듬직해 보이고 싶고 내가 좀 너를 지켜줄 수 있고 힘이 좀 세다라는 걸 과시하고 싶거든요. 근데 원래 막에서 아 힘이 딸리는데 같이 걸읍시다 이렇게 하게 되면 자존심 상하잖아요. 그럼 원래 막 빨빨 흘리면서 그냥 다리 바닥에서 떨면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더 싫어. 네, 여자도 그래, 안 쓰는 거예요. 그만해. 어디 영양실조 걸린 같은 거 하고 사과도 이런 생각 안 쓰고 있고. 이게 있잖아요. 자전거로 이제 연애 안 되는 커플이 만나는 케이스가 많아요. 근데 북한 여자들은 대부분 좋아도 한 세 번은 튕겨줘야 돼요. 맞아. 좀 평안도 여자들이 더 심한 것 같아요. 근데 저를 좋아하는 남자가 자전거 끌고 왔거든요. 타십시오. 그래서 제가 일 없습니다. 했어요. 그랬더니 또 쫓아오면서 타십시오. 뭐 날도 더운데 제가 태워다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 일 없습니다. 왜 자꾸 쫓아옵니까? 따라옵니까? 막 이렇게 했어요. 근데 세 번째 오니까 창피해서 탔어요, 사실. 근데 이 친구가 너무 긴장을 하다 보니까 북한 도로가 이렇게 파여 있잖아요. 튕겼는데 제가 안장에서 탕 튕겨갖고 떨어진 거예요. 자전거가 튕기더라고요. 이게 그 이렇게 높은 데를 언덕을 이렇게 올라가면 이렇게 비 오거나 이런 웅덩이가 파여지거든요. 여기 퉁 났다가 하는 동시에 제가 떴다가 떨어졌어요. 우리 애삼촌이 제대되고 자전거를 하라고 해서 훔쳐왔어요. 그래가 그날 보고 야 이거 타야 돼 갔는데 자꾸 날 보고 슈슈 하면서 가는 거야. 왜 그랬더니 기박기가 빵꾸 났어. 아니 지금 북한 국경 사진만 보는 것뿐인데 지금 다들 흥분하고 너무 좋아요 지금 많이 정겨워하는 것 같은데 유독 우리 평양 토박이 미니 양만 안 봤어 입을 떼지를 못하고 있어 통계인간데 그게 평양 봤어 너 처음 봤지? 뭐 입을 못 떼 지금 저 손수레 나온 것도 그렇고 신기해들 많이 하네 네 엄청 놀랐고요 정말 몰랐던 북한 이야기에 대해서 알게 돼서 몰랐던 북한 이야기에 대해서 알게 돼서 너무 교수님과 이만밖에 너무 감사하고 몰랐던 북한에 대해서 알게 자전거 연애는 평양 아니요, 저렇게 옥수수 밭을 거닐지를 않아요, 남녀가. 그럼 네. 왜요? 택시 태워주죠. 택시 태워주죠. 와, 너무 간다. 자전거를 타고 평양을 많이 다녀요? 네, 남자들은 많이 다녀요. 여자가 뒤에 이렇게 매달려서 가요? 네, 그거는 돈 받고 태워주는 거예요. 그러면 돈 받고. 역시 그러면 평양에서 아까처럼 더워서 등을 올리고 탈 수 있어요? 안 되죠. 평양 기철대가 다 있어요. 지금 겨울이 기철대가 있어가지고 그렇게 하면 튕김물 아니라고 잡아요. 단속을 해요. 역시 평양에서 살지 말아야 되겠다. 지방에서도 단속은 해요. 뭐 평양만 단속하는 줄 알아요. 지방에도 그게 원래는 뒤에 사람 태우면 교통사고 유발이라고 해가지고 벌금을 5천 원인가 해요. 네, 물어요. 같이 도시락 먹나 보다. 아, 봉사 현장에서? 유력 씨가 볼 때는 어때요, 저 사진은? 아, 저건 그냥 밥 먹는 거예요, 둘이 같이. 처음에 그 건설을 할 때 뭐 단체 동격대가 투입되거나 하게 되면 주변에 식당을 만들어갖고 단체로 먹고 저거 아마 건물이 개인이라든가 개인 직장에서 동원된 인연이 소규모로 처음에 가갖고 그러면 뭐 밥 먹고 하는 것 같아요. 별 딴 사람이 없어요. 예, 그 제가 군대 시절에 평양 개성간 고속도로 공사장에 치료성으로 나갔어요. 나갔는데 너무 힘들고 지치고 하니까 요거 지휘부에서 머리를 쓴 거예요. 여자 남자 맞두리를 같이 들어라. 근데 여자들은 어떤 노력인가 하면 다 군인 가족 아니면 또 공사를 위해서 다 동원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군인당 한 명당 처녀 총각 해가지고 그 밭에서 일하는 그 황소들도요, 그 쏘레지라는 소도 암소, 숫소 같이 쏘레지예요. 숫소가 힘들면 암소가 힘내고 암소가 힘들면 숫소가 힘내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맞두리를 들고 일할 때 남자가 힘들까 봐 여자가 뒤에서 밀어주고 또 남자를 끌어주고 이렇게 하면 노동력을 높이려고 남자 여자 짱을 모아주는 거예요. 암소랑 수소를 넣으면 힘 조절이 되게 잘한다요. 그래가지고 그 균형을 잘 잡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진짜예요, 진짜. 요란한 발팔 소리가 건설장을 진감하며 울려 퍼집니다. 자연지리적 조건으로 하여 기계와 수단은 이용할 수 없어 저조마다 손에 한마와 정대를 억세게 틀어지고 혁명가요를 높이 부르며 청춘의 혁명을 떨쳐가는 미도운 청년 돌격대원들. 교수님께서 또 이번에 촬영하시면서 네. 굉장히 마음 아팠던 영상이 있다고 합니다. 함께 보시죠. 아이고 압력감. 와 이거 압력강에서 빨래 빠는 것 같아. 아우 저 다 얼지도 않았는데 저렇게 물가에 가서.
빠져서 죽는 경우도 있어요. 아, 진짜요? 엄청 많아요. 아, 물이 갑자기 깨져서 그렇죠. 유리가 그렇죠. 말레질을 막 하다가 밑에 그 얼음이 짱 깨져요. 그러면 같이 이렇게 물살에 말려 들어가요. 찾지도 못해요. 추워가지고. 뭐 뜨거운 김 같은 게 나는 느낌이요? 아, 물은 겨울에는 좀 이렇게 밖에 온도보다 따뜻해지거든요. 그래서 얼음을 까면 김이 나와요. 아, 저게 빨래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저 기운에. 빨다가 얼어요. 너무, 아우 진짜. 저러다 사고라도 당하면 어떡해. 어머, 저 손 나도 괜찮아요? 나도 물동이 이거 손 넣고 다녔어. 저런데 경사도 퍽퍽 올라가. 아, 그럼 올라가다 밑으로 떨어지고 그래. 신발을 되게 좋은 걸 신어야 돼, 그래서. 대장동 그 이제 집 초소고 가기 전에 그 기다리는데 지금. 여기 다가서 있는데. 이 초소 구문만 맞네, 이거 대장동. 아, 이게 대장 초소네, 대장. 저 문은 뭐예요? 철조망이에요. 초소 그 저 5시면 저 문을 닫아 고르라요. 뭐 내리가게 해놔요. 저 시간이 있어. 아니 그래도 저분이는 되게 뭔가 뭐라도 하나보다 개털수발을 저렇게 좋은 걸 입은 거네. 그래 좋은 거 입었네. 따뜻하게. 안 되는데 저 수지가 깨지면 큰일 나는데. 이만 해도 춥다 진짜. 그러니까. 저거 맨 많이 수지 병자 집집마다 다 있어. 이게 지금 불이 없으니까 저거 눈 널린 건데 눈이라도 끓여서 하면 되는데 물이 없어. 눈도 아까운데. 저 끄는 거라도 있는 사람은 그래도 편한 거네요. 저렇게 계속 머리에 이고. 아유, 저게 북한 어머님들 모습이에요. 엄마들. 그래서 북한의 엄마들이 다 목 디스크 와 있어요. 전 무거운 거 계속 이고 다녀가지고. 50살 되면 허리 다 꼬부러져. 저게 집이라도 멀으면 한참 걸을 거 아니에요? 네. 맞아요. 네. 저게 언제예요? 저게 2019년 2월의 모습이에요. 아, 최근이네요. 국경을 최근이네. 타고 가다가 강이 보이고 마을이 있으면 저렇게 북한 여성들이 다 빨래를 하거나 다 물을 길러 가거나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보면은 춥다라는 게 별로 실감이 안 나잖아요. 근데 지금 저때 차량의 온도계가 영하 25도를 어머나. 실제로 압록강의 찬바람까지 체감 온도 하면 영하 30도가 넘는 그렇죠. 추위인 거고. 그래서 압록강이 그대로 지금 다 이렇게 물결 치는 그 모습 그대로 압록강이 얼어요. 그렇지. 네. 그래서 그 정도로 추운 곳에서 지금 저렇게 물을 길러가는 모습인데 제가 저 장면을 보고 좀 이해가 안 됐던 거는 예. 방금 할머니 같은 분이 물동이를 머리 이렇게 이시잖아요. 네. 굉장히 힘들게 이는데 지나가는 사람이 누구도 도와주지 맞아. 않았다. 그러게. 안 도와줘. 그래서 저렇게 살아가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하루하루를 살아간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정말 하루하루를 견뎌내고 살아내고 있는 그런 모습이지 않나. 옆에 사람이 안 보이는 거죠. 네. 이게 지금 압록강 모습인데 현숙 씨. 네. 저 위험해 보여요. 그 강가에 가까이 가서 빨래하면 그쪽은 얼음이 두껍지 않을 수 있잖아요. 아, 겨울에는 괜찮은데요. 이제 봄 서기 물이 이제 내려갈 때 밑에는 이렇게 녹아서 내리고 위에는 그대로 얼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르고 이제 툭 밟으면서 물을 풀려고 그렇죠. 하다가 빠져 죽은 사람 많이 죽었어요. 제 눈앞에서 직접 우리 마을 여자가 죽었어요. 많이 근데 같이 이제 그날에 한 5~6명이 같이 나갔는데 손을 뻗치려고 하는데 뻗칠 수가 없는 거예요. 바가지만 동동동동 뜨고 그 사람은 얼음 밑에 들어가는 거예요. 빨래하다가? 네. 많이 얼음 밑에 들어가면 못 꺼내 빨래 돌에 이제 걸려서 시체가 걸려서 네, 그걸 찾아내는 거예요. 3~4월 되면 얼음이 녹으면서 물이 흐르고 강역 기술계는 아직 얼음이 있어요. 어머. 그런데 여기 그 강 옆에 도로가 있어요. 쫙 사람들이 출퇴근하면서
왔다 갔다 하는 그 도로 옆에 개울에요. 죽은 시체 애기 엄마가 애기 엎은 채로 뒤집어서 이렇게 이렇게 얼어 죽어 있는데 안 치우는 거예요. 왜? 일반인들은 그 강에 못 들어가요. 대도로 옆이기 때문에 못 들어가는데 경비대에서도 꺼내면 되는데도 안 꺼내면서 오고 가는 사람들한테 너네 강에 들어가면 도강하다가 사고 치면 이렇게 죽는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아. 공포적으로 내놓는 거예요. 그래서 시체를 계속 봤었어요. 저희는 이제 그 우리 사촌 오빠가 이제 물 길다가 이제 네. 저런 사고를 당했거든요. 동그란 그 얼음 구멍에서 이제 물을 푸다가 바가지 이제 그거 어떻게 하느라고 하다가 이제 쑥 미끄러 들어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얼음장 안으로 들어가면 못 꺼낸대요. 그래서 한 사람을 못 찾았어요. 그래서 우리 큰아버지가 계속 기다리다가 한 2, 3일 돼서 계속 돌아다니는데 사람 딱 봤는데 얼음 있잖아요. 거기에 사람이 딱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포약을 넣어가지고 발파를 해가지고 했는데 진짜 아닌 게 아니라 사람 딱 붙은 그 얼음이 이렇게 얼렸다 딱 뜨면서 그래서 겨우 찾은 거예요. 진짜 저거는 엄청난 사고들이 너무 많아요, 진짜.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말이 안 되는 얘기인 게 빨래하러 갔다가 세상에 목숨을 잃는다는 게 저 추운 곳에서. 저도 이제 되게 많이 저기 갔었거든요. 아, 너무 다행인 게 지금 내가 이 자리에 있다는 게 너무 다행스럽고 정말 북한에 다행. 있었으면 아직도 저러고 있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어릴 때 술도 만들고 집에서 막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술 만들 때 이제 저런 두만강에 나가서 얼음을 깨서 그걸 동이에다가 이고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럼 그거를 이제 그 술 만드는 냉각기가 있는데 그 안에다가 이제 얼음을 붓고 막 이래야 돼요. 그래서 그런 것도 많이 하고 얼음물에 또 빨래하는 것도 엄청 많이 해요. 거의 진짜 이틀에 왼손으로 할 거 아니에요. 저게 빨래가 돼요, 저게? 빨래. 저게 지금 량강도 지방이지 않습니까? 근데 엄마하고 가요. 그럼 요만한 손톱기가 있어요. 그래서 손톱기 하나 들고 그다음에 엄마가 이제 빨래 이고 할 거 밖에 들고 이러고 가는 거예요. 그럼 가서 도끼르고 이렇게 물웅덩이를 까야 돼요. 물이 이렇게 땡땡 얼거든요. 그럼 물을 까서 이렇게 동그랗게 왜 저긴 지금 물이 흐르지만 까야 돼요. 30도까지 마이너스로 떨어지면. 그래서 까면 그 차가움으로서 어떻게 하지? 그러잖아요. 손이 빨개지는데 느낌이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빨래방치를 막 두드리면서 빨래 다 해요. 하고 헹궈서 놓잖아요. 놓는 쪽쪽 다 얼어버려요. 딱딱하게 얼어버려요. 그러면 돌덩이 같은 걸 다시 이고 밖에지 이렇게 들고 오는데 저는 어렸으니까 몰랐어요. 엄마 빨래하면 거기서 이렇게 스케이트 타면서 놀았거든요. 근데 집에 올 때 엄마가 이렇게 하고서 유나야 우리 딸이 커서 엄마 지금 살면 어떡하지? 엄마는 지금 손가락이 너무 얼어서 끊어질 것 같아 하면서 제가 귀에 딱지가 않게 들었던 말이 뭐냐면 야, 못 사는 나라가 겨울은 왜 이렇게 길어가지고 여자로 태어난 게 죄야 하면서 계속 이렇게 오던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 빨래하는 거 봤을 때 야, 옛날에 우리 엄마가 저렇게 살았구나.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